모두의 행복을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환경과 고객을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나텍 주식회사입니다. 슈퍼컴퓨터 연료전지 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비나텍 주식회사는 1999년을 시작으로 자동차, 통신장비, 사물인터넷, 산업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에너지 솔루션 제공업체로 성장하며 직접 연구개발한 카본을 기초로 한 연료전지 부품을 제조해 친환경적인 미래에너지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회로에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인 축전기를 커패시터라고 하며 커패시터의 전기 용량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것을 슈퍼커패시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성능 전기저장 장치 또는 대용량 축전지로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나텍은 차세대 전지로 떠오르는 고출력 에너지 저장 장치 슈퍼커패시터를 제조하고 있으며 전기 이중층 슈퍼커패시터와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듈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하나의 슈퍼캐패시터 셀을 직렬 또는 병렬로 조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제품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슈퍼캐패시터 셀과 셀을 직병렬 연결하는 기구물, 셀의 정보들을 모니터링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캐패시터 매니지먼트 유닛, 그리고 외형 케이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슈퍼캐패시터와 배터리의 차이점은 크게 친환경, 장수명, 그리고 고출력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배터리와 달리 슈퍼캐패시터는 친환경적인 활성탄소만을 사용하여 전극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극을 이용해서 전하의 물리적인 흡탈착 방식으로 충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보다 50배 이상의 순간 고출력을 낼 수가 있으며 높은 C레이트에서 충방전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영하 40도에서 85도까지 넓은 사용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50만에서 100만 사이클 수준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배터리는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사이클 수명도 낮으며 고출력 또한 굉장히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의 종류에 따라서 PCB보드의 단자가 솔더링된 보드 실장 타입 모듈, 대형 원통형 셀 단자의 부스바로 연결한 부스바 연결 타입, 파우치 봉제 형태의 셀들을 역시 부스바 레이저 용접으로 연결한 파우치 타입 모듈 등이 있습니다. 특징은 PCB보드 실장 타입은 자동화 조립으로 생산성이 좋으며 대형 원통형 부스바 타입은 내부 저항이 아주 낮아 출력이 좋고 특히 내 진동성이 좋아 차량에 장착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파우치 타입은 최적 대비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슈퍼캡 정보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버스바 용접을 통한 초저저항 조립 기술, 열관리 냉각 기술, 배터리와 슈퍼캡 하이브리드 모듈 출력 제어 기술 등이 있습니다. 순간 고출력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동 시 모터가 구동하는데 초기에 최대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크 전력의 공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나텍에서는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위해서 수소 연료 전지차의 출력 보조 전원으로 모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FRESS에서 메가와트급의 전력 주파수 안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ESS에서 리튬 배터리만으로는 주파수가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는데 리튬 배터리와 병렬 운용 전원으로 슈퍼캐패시터 모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창고 및 유통센터에서 품목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AGV 시스템의 보조 전력으로 사용 중이며 세계 1위 물류업체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풍력발전기 날개 부분에
각도를 조정하는 피치 컨트롤, 오토바이 같은 전동차의 보조 전원, 정전 상황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순간정전 보상장치, SSD 서버 백업 전원 등으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모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슈퍼캐패시터가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가 특징인데 슈퍼캐패시터가 이 에너지 밀도를 동일 최적에서 대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간 고출력이 필요한 장점을 가지고 배터리와 다른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배터리와 슈퍼캡을 하이브리드 사용하여 슈퍼캡은 초기 고출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배터리는 상시 전원을 담당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친환경차, 드론, 골프카트, UAM, 트램 등 미래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는 배터리 또는 수소연료전지가 주전원이 될 것이고 슈퍼캡이 고출력을 담당하여 하이브리드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나텍은 셀 개발 제조부터 모듈, 시스템 개발까지 전 영역에 걸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셀 성능부터 맞춤 설계가 가능하며 모듈 개발 후에 성능 검토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ES 평가 등 신뢰성 평가 경험으로 성능, 안정성 등의 다양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나텍의 슈퍼캐패시터 글로벌 기업의 목표와 더불어 모듈 사업화 매출에도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친환경 차량의 출력 보조 전원 모듈 개발 완성 및 납품 목표와 한전과의 FRESS 슈퍼캡 1MW 실증 수행 완료로 국내 FR500MW 규모의 실증단지 시스템 설치 목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드론, 트램, UAM 등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시장 진입 목표로 표준 모듈 개발, 배터리 슈퍼캡 하이브리드 제어웨어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료전지와 슈퍼캐패시터.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비나텍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품 구입 및 관련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